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락 발라드의 레전드 K2 김성면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많은 분들이 큰 박수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공개홀로 들어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언제 준비해 오셨는지 슬로건들을 다 이렇게 또 들고 계시네요. K2 김성면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네, 방청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가수 K2 김성면입니다. 아, 저도 M본부에서 진행할 때 뵙고 한 10년여 만에 벌써 10년이 됐나요? 네,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진짜 세월 너무 빠르네요. 네, 근데 뭐 똑같으시네요. 네, 선배님. 정확히 똑같아요. 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자, 너무 반가운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축제나 공연도 아주 자주 서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 한동안 저희 뭐 다 가수들이나 무대 예술하시는 분들 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 많이 힘들었죠. 네, 2년 반 동안 무대를 설 수 없었고 다 그랬었는데 조금 풀리나 싶어서 하니까 이제 요즘에 뭐 축제나 무슨 행사들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번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또 위축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11월 8일 9일 날 그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볼튼 씨라고 그래야 되나? 큰 형님이 네, 형이시죠? 네. 네. 형이 아니라 거의 선생님 뻘이신데. 아, 그런가요? 네. 그분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 공연 이틀을 하시는데 제가 이틀째 날 소영 씨랑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 안 좋은 일 때문에 그게 이제 연기가 돼서 내년 1월 15, 14, 15로 연기가 됐어요. 아, 연기가 된 거예요? 네, 네. 안 그래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그거 다행히 연기가 돼서 개최는 할 수 있어서 네. 다행이고요. 그럼 거기에 또 이렇게 서시는 거네요? 그렇죠. 야. 뭐 제 무대도 한 30분 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은데요. 와. 아니, 근데 벌써 30주년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그러니까, 아, 축하드려야죠. 아,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30년을 한 길을 쭉 걸어온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뭐 정엽 씨도 같은 가수시니까 아시겠지만 할 줄 아는 게 음악하고 노래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계속 했는데 벌써 그렇게 30년이 됐다는 거에 저도 너무 놀랍고요. 네. 그리고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아니, 김성면 씨를 30년 동안 노래하게 한 힘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팬 여러분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뭐냐면은 저희 팬들이 제가 피노키오로 데뷔해서 사랑과 우정사에 활동할 때 이제 중학생이었던 팬들이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리고 굉장히 이 가수 생활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사에도 막 발표한 다음에 2년 뒤에 역주행하듯이 네. 92년에 발표했는데 94년도에 가요톱10 일을 하게 되고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네. 뭐 노래방에서 확 전국에서 그 당시가 노래방 열풍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가수로서 집에서도 좀 기대를 하시고 풀리려나 보다 그러는데 또 군대 영장이 나와서 그때 또 군대를 갔어요. 그냥 제가 이력이 딱 단절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네네. 군대가 좀 그럴 수밖에 네네. 없죠. 그리고 지금 요즘 군대 연예인들 군대 갈 때랑 그때는 더 좀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간도 사실 많이 길었고요. 네네. 그렇죠? 기간도 길었고 네. 아, 죄송하지만 저는 18개월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길었죠. 네네. 근데 아무튼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네. 지금은 뭐 연예인분들 군대 가시면 가끔씩 소식도 TV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네, 맞아요. 그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주저리주저리 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차근차근 하시죠. 뭐. 아니, 얼마든지 하고 싶은 얘기 뭐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군대 단절이 되는 바람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또 안 쓰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군대에서 K2라는 이름으로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가 들어있는 K2 1집을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또 군대 있으니까 음반만 내놓고 활동은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는 유명해졌는데 뭐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이게 단절이 그렇게 돼서 그리고 제가 또 TV를 많이 안 하던 가수였기 때문에 아직도 동창회에 나가면 동창들이 야 성면아 네가 피노키오
사랑과 고정사도 네가 부른 거야? 이런 경우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아직도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저는 왜 이렇게 선배님을 TV에서 자주 뵀던 것 같죠? 자주 안 나오셨었나요? 저는 뭐 그렇게 되게 익숙한데. 거의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럴 정도로 네, 안 나오셨었어요? 네. 이유가 조금 있으셨나요? 아, 초창기 때는. 섭외는 분명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피노키오 때 반짝 이제 노래가 인기 있으니까 섭외가 네. 있을 때인데 군대에 있으니까 못 나왔고요. 아, 그게 또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군대를 딱 입대했는데 네. 피노키오 멤버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드럼 치는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신문사 유력 신문사에서 네. 피노키오 리더 김성면이 죽었다고 제 이름하고 사진이 제가 나간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당시 한동안은 또 제가 또 세상을 떠났다고 또 알고 있고. 그런 오류가 있어. 아, 네네네.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겪으니까 거기다 이제 K2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는 좀 그렇다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또 네. 이제 선배님들이 들국화 선배님들이나 김현식 선배님들에게 풍토가 지금같이 그렇진 않았잖아요. 음악하는 거. 아, 그렇죠. 분이.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골라서 나가고 음악하는 프로만 나갈 겁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또 마침 또 회사는 TR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반 하나 나오면 TV 한 두 번 세 번 나가고 뭔가 좀 엇갈렸는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래는 노래대로 다 알려졌는데 나름대로 다 알려졌는데 가수가 누군지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피노키오와 K2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본인께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는 뭐 그렇게 뭐 아니 K2 김성면을 뭐 피노키오의 김성면을 사람과 우정사의 김성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있나 싶어요. 요즘도 많아요. 요즘도 많아요. 요즘도 제가 무대에서 무슨 행사장 가서 K2 김성면 씨 소개합니다고 제가 나갔는데 네. 제가 이제 제가 데뷔를 피노키오 때 이렇게 사랑과 정서 했으면 그때 가서 거의 한 반 분들은 아 이런 분들 계세요.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자, K2 김성면 씨의 라이브로 자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라디오 버스킹으로 노래를 두 곡이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첫 번째 곡으로는 어떤 곡? 첫 번째 노래는요. 네. 뭐 타 방송사지만 예전에 KBS에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96년도인가 7년도에 알죠. 굉장히 시청률 높았던 네. 한 60% 나왔던 프로인데 뭐 배용진, 주지도 나왔고 네. 세수동 씨 그리고 또 이승현 씨. 네. 그때 거기 나왔던 OST인데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 야구단에서 응원가로도 쓰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원래 그 팀이 유럽에서 어디더라 하여튼 굉장히 유럽에서 굉장히 심한 헤비메탈을 하는 팀인데 그 노래만 락발라드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어떤 팀이죠? 스트라토바리우스라는 팀이에요. 스트라토바리우스. 네. 그 팀의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Forever라는 곡. 레퍼토리 다 꿰고 계시죠? 네, 그 노래 첫 번째 곡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자, 이제 라이브석으로 그럼 네. 이동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김성면 씨 보러 방청석에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슬로건도 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와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자, 방청석을 또 보는 라디오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렇게 그 슬로건 이렇게 준비하실 때 정협의 LP 카페 슬로건도 좀 한 장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큰 박수로 아 그럴까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또 멋있게 또 이렇게 선글라스를 네. 아니, 노래에 좀 집중하려고 노래할 때 좀 눈 감고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자. 라디오 버스킹의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면 씨. 자,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듣겠습니다.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Forever. 장유희 씨가 성면 씨 나온다고 해서 얼른 밥 먹고 신랑 혼자 먹으라고 하고 보라 보는 중. 신랑 눈에서 레이저 발사해서 뒤통수가 따가워도 어쩔 수 없어요. 하셨고요. 한윤희 씨가 와 새우를 거꾸로 드시네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대범 씨도 성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박현희 씨는 수험생 시절 독서실에서 빨간색 카세트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K2의 신곡이라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광고가 들리는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그전에는 들을 수 없던 충격적인 보컬에 매일 광고 시간을 기다렸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진짜 찐 팬이시네요. 그죠? 그 당시에 광고 잠깐 그 당시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사이에 나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저는. 네, 기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죠. 저도 별밤 애청자였었고 박현정 씨가 제가 아는 오빠가 노래방에 가면 유리의 성이랑 그녀의 연인에게 그녀의 연인에게 좋았죠.를 어찌나 부르던지 가면 당연하게 부르던 노래가 됐네요. 저 이런 분들이 좋아요. 너무 많은 게요. 네. 뭐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우리 직장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제가 꼭 한 번씩 물어봐요. 네. 남자지?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 팬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90% 이상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전에는 한번 대학교 후배 여자친구랑 한 20년 만에 오빠 오랜만에 호프 한잔해요. 맥주 한잔해서 만났는데 네. 여자 후배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꾸 문자를 해요. 그러더니 네. 오늘 오빠 만난다니까 우리 후배들이 여기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네.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그래 시끄만 남자 둘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가끔 여자분이 생기면 네. 보통 제 노래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좋아하세요? 내 남자친구가 그렇게 노래방에서 불러서요 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히 쑥스러워서 항상 뭐 애인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방청석에 오신 팬분들의 대부분은 여성분들. 이게 또 이제 네. 제가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또 불타는 청춘에 한 2년 전에 나갔었는데 네. 작가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했는데 팬클럽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팬클럽들이랑 활동하던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네.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여자분들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팬들만 있다더니 왜 이렇게 여자만 있냐 그래서 제가 딱 전공을 치르는 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왔었는데 둘 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와이프 눈치 봐서 못 나오고 여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더라. 너무 빵 터지시더라고요. 네.
4250님께서도 성면 오빠 보라 성면 오빠 보러 방청 왔는데 떨리네요. 사인 받고 싶어서 CD 가져왔어요. 아유, 여성분이시고. 네. 네, 이따 꼭 사인 받아가세요. 김범영 씨는 성면 오빠 너무 멋있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목소리에 치인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박 민댕이라는 분께서 성면 오빠 저번에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봤는데 여기 오셨구나. 따라 부르다가 목 터지는 줄 알았네요. 옛 추억도 생각나고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님께서는 저는 최근에 너튜브 영상이나 옛날 노래 순위 프로그램 보면서 피노키오나 K2의 노래를 김성면님이 부르셨단 걸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의외로 네. 그러네요. 네. 9016님께서는 제가 리즈 시절 건대 김성면이었어요. 어디 꼭 대학교 들에 많이 있죠. 네, 아, 가수. 있어요. 네. 네. 어디 누구. 노래방에서 그녀의 연인에게 부르면서 여자들을 많이 울렸죠. 지금의 아내도 그녀의 연인 예, 부르는 제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됐죠. 네, 그녀의 연인에게 이게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김현주 씨가 탤런트 김현주 씨가 라디오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잘못 그녀의 연인에게라고 발음하셔서 그거 에피소드로 TV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발음이 좀 꼬일 수 있죠.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자, 1044님께서는 고딩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나의 가수님이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김희진 씨는 창사 32주년 축하해요. 김성면님 보려고 보라 켰어요. 방청 가신 분들 부러워요. 마음은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해 드릴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이제 피노키오 때 사랑과 우정 사이로 그렇게 됐다가 군대에서 제가 만들기는 피노키오 연습실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이 노래를 이미 만들었었는데 작사 작곡을 제가 다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오랜 세월 저와 함께 해주는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추억에 치여서 잠이 안 오는 밤 예, 그런 밤에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그 친구랑 헤어진 지가 20몇 년이 됐지만 한 7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군대를 가야 되고 이제 영장도 나왔고 근데 이 노래에 가사를 쓰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동갑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집에서 선을 보라고 그러니까 선도 보고 막 그러는데 아 언젠가는 이 친구랑 헤어지면 나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어요. 그 곡이 바로 슬프도록 아름다워. 자 바로 네,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를 진짜 아마 90년대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했죠. 네, 시적인 노랫말이 참 인상적인 이 노래. 네, 조금 전에 또 노래 가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하라 1997에 삽입되기도 했던 곡. 네, 원곡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성. 원래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다 안 따라 부르시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 그럼요. 익숙한 분위기는 아니죠. 네. 여러분들 같이 할 때는 같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와우. 우리가 뭐 또 다 같이 부를 때 분위기가 더 좋거든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워.
같이 아시면 이젠 다른 삶인 걸 알아.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어? LP카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성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전에 네, 슬프도록 아름다운 네, 너무 잘 들으셨죠. 서정혜 씨가 K2 김성면님 노래 정말 좋아해요. 보는 라디오로 보는데 떨리고 설레요 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임민정 씨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추워지는 날씨에 포근하게 감싸주는 목소리 짱 하셨고 아유. 김범영 씨께서 석면 오빠 입담도 오 노래도 오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성 서의 이응인데요. 제가 이거 일화가 있는 게 지금 워낙 이제 옛날 얘기니까 일화가 있으세요? 네 일화가 있어요. 네.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학교 때 제가 1학년 때 교양이 좀 그러니까 빵꾸가 났다 그러죠. 네. 근데 그 감옥이 아마 물리 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물리 그 과를 다니는 후배가 동아리 후배가 사실은 대리 시험을 한번 봐준다고 그래서 부탁을 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거하게 막 진짜 막걸리 사고 막 다 해서 다시 시외버스를 탔어요. 겨울이었는데 네. 기분 좋게 다 취해서 버스를 탔는데 입김을 헉 불더니 입김으로 김석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혹시 여기 대반지에다 그렇게 김석면이라고 썼니? 그러니까 형 김석면 아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난리가 났었네요. 네. 네. 다행히 그냥 뭐 교수님이 아셨는데 아, 네. 뭐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너무 옛날이니까 너무 옛날이니까 네. 네. 이거 더 몇 년도 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성명 가수님의 라이브로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듣다니 복권 당첨된 것 같다고. 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피노키오도 그렇고 K2 이름이 참 굉장히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피노키오라는 팀은 네. 제가 나중에 이제 객원 보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한 장만 하기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회사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피노키오 멤버의 리더가 기타 치시는
지금은 포지션 안정훈 씨로 유명한데. 아, 네네네. 네. 그때 이, 그 음반의 기타 리더가 안정훈 씨였는데 연습실 이 지하였는데 1층에 치킨집이 피노키오였대요. 아.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네, 허무했습니다. 네. 피노키오는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이제 항상 이제 피노키오 이름 들으면은 약간 그 치킨 냄새가 올라올 것만 같아요. 네, 치맥하시죠 뭐. 네. 그럼 K2는? 아, K2는 이제 제가 이제 피노키오로 활동을 군대 가기 전까지 하다 보니까 네. 막 가요톱텐에 맨날 매주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끝날 때쯤 되면 출연진을 다 서서 하잖아요. 아,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저는 그런데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서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네. 뭐 이제 그때 한참 그랬던 분들이 뭐 활동하던 분들이 뭐 김건모 씨, 신승훈 씨, 뭐 네. 기우스, 서태지 아이들 막 이랬는데 뭐 노이즈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유독 팬들이 다 갈려서 뭐 김건모, 신승훈, 뭐 디스 막 이러는데 피노키오 이거 안 좋더라고요. 내 음절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음절 짧은 걸로 가야겠다. 네, 짧은 딱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딱 3음절이 좋다. 근데 3음절인데 좋은 게 뭐가 없을까 막 그리고 또 이렇게 치찰음 나는 거 있잖아요. 강한 거. 그 군중 속에서 툭툭 크게 나와야 되는 거. 네. 강하네요. 네네. 네. 그걸 찾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때 외화가 K2란 등반 영화가 있었어요. 아, 왠지 네네. 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영화가 있었는데. 뭐 생존 뭐 이런 그런 영화 많았죠. 내가 거기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가슴에 확 와서 꽂힌 그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있었는데.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에베레스트도 등반을 했고, 세계에서 높다는 데 다 등반했는데 K2만 계속 실패를 해요. 네. 그러다 거의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다른 동료 등반가 친구가 아니 너는 이미 세계에서 높다는 봉우린 다 올라갔는데 왜 K2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네. 근데 이 남자 주인공 대사가 너무나 저한테 가슴이 확 갔는데 어떤 대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는 K2다. 아.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그게 마음에 탁 드셨군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심장한 굉장히 거창한 의미를 두었죠. 뭐냐면 앞으로 피노키오랑은 너무 다르네. 너무 다르죠. 결이 너무 네, 다르네. 치맥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저는 앞으로 음악을 하면은 그 남들은 못 올라오는 나만의 음악적 봉우리를 만들겠다 그런 거창한 또 뜻을 그 푸트크 삼음절 이 뒤에 숨겨놨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그 생방송이나 이럴 때 음악 프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 이제 또 그때 만족을 하셨습니까? K2는 너무나 괜찮은데 또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2집 때부터는 K2 김성면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K2 김성면 하니까 또 한. 너무 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10년 전에는 네. 대구 쪽에 무슨 호텔에서 결혼식 축가를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네. 보통 결혼식 축가 하면은 사회자분들도 젊잖아요. 다. 네, 그렇죠. 그날따라 사회자분이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이 사회를 보셨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막 진행되고 제 순서가 되는데 축가는 딱 그랬는데 거기에 K2 김성면이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안 읽고 한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려고 딱 이러더니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다음 축가는 이것만 한 세 번 하셨어요. 축가는 K2에서 종사하시는 김성면 씨께서 불러주셨어요. 아, 브랜드 이름이 네네. 쓰니까 네, 사람들 다 방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분 굉장히 민망하셨겠다. 아니, 막 그분은 또 나름대로 또 수습 잘하셨어요. 제가 뭐 저는 가수를 나훈아 씨밖에 몰라서요, 막 이러시면 잘 넘어가셨어요. 아, 나훈아 씨밖에 나훈아 씨밖에 모른다고. 굉장히 궁색하게 명명을 하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아 이제 또 벌써 김성면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객석에 우리 팬 여러분들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이런 무대도 라디오 공개 방송도 진짜 오랜만에 하지만 그렇죠. 저 이렇게 SBS 라디오 와서 정엽의 LP 카페라는 이런 진짜 너무나 낭만적이고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씨가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아, 우리 팬들이랑 같이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라이브도 멋지게 소화해 주셔서 또 감사한데 또 이렇게 덕담까지도 해주시고. 아니, 저는 진정성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보내드리면서 아, 이 노래 LP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야지. 아까 등장하실 때 사실 살짝 나왔는데 사랑과 우정 사이를 네, 저희가 사실 자주 틀었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 올해가 제가 데뷔 30주년이라서 네. 지금 30주년 기념 음반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올해 가기 전에 12월 달에 아마 나올 거고요. 큰일 날 뻔했네 얘기 네, 들었으면. 그거 음반 나오면은 기념으로 콘서트도 30주년 기념 콘서트도 올해 못하면 1월 달 초라도 네. 네.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전해주십시오. 저희 LP 카페에서도 그 소식 꼭 네, 정확하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P 카페 반하고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면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에러, 에러, 에러.